아큐라가 2024 몬터레이 모터위크에서 인테그라 타입 S HRC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혼다 레이싱 코퍼레이션을 뜻하는 HRC로부터 제공받은 서스펜션, 엔진 튜닝, 브레이크, 경량화 부품들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품들은 HRC 미국의 레이스 엔지니어들이 아큐라 인테그라 타입 STCX 레이스카에서 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도로와 트랙에서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기역학 요소로는 더 큰 스플리터와 냉각 덕트가 있는 새로운 전면 패시아, 더 큰 후드 벤트, 사이드 스플리터 추가, 그리고 알루미늄 지지대가 있는 조절 가능한 카본 파이버 리어윙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2세대 NSX에서 사용된 인디 옐로우 펄로 도색되었으며 전면 펜더, 그릴, 그리고 트렁크에 커스텀 알루미늄 HRC 배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 카본 파이버 아이템들은 경량화를 돕습니다. 후드, 뒷문 패널, 그리고 레카로 버킷 시트가 포함됩니다. 뒷좌석은 제거되고 트랙에 운반할 수 있는 타이어와 휠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카본 선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에어컨 삭제를 통해 총 200파운드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큐라는 표준 315마력 이상의 2.0L 터보4 엔진이 얼마나 더 많은 출력을 내는지 공유하지 않았지만 더 큰 인터쿨러, 트윈 오일 쿨러, 그리고 경량화된 캣백 배기 시스템 덕분에 출력, 반응성, 냉각 성능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핸들링도 0.6인치 낮춘 서스펜션과 코일오버, 조절 가능한 리어 안티롤바, 그리고 조절 가능한 전후방 캠버 플레이트를 사용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량화된 단조 19인치 휠이 장착되며 이는 트랙을 1.2인치 확장시키는 마이너스 옵셋을 증가시켰습니다. 타이어는 EU530 피렐리 P0 트로퍼 R 제품이 장착됩니다. 브레이크는 15인치 투피스 프론트 로터와 6피스톤 브렘보 캘리퍼가 장착됩니다. 여기에 프런트 디자인 변화에 따른 더 큰 덕트 덕분에 냉각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아큐라가 인테그라 타입 SHRC 프로토타입의 양산 버전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HRC의 많은 부품들은 어쩌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인테그라 오너들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매거진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